아, 반갑습니다, 한현 선생님. 네. 아, 지난해 수학하실 때 왔었는데요. 어떻게, 지난해 좀 괜찮으셨나요? 그 작년에 그 무농약 사과하면서 처음으로 수확을 했죠. 이거 몇년 동안 계속 실패를 그렇죠. 그래서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들께 보내드렸었는데, 해가지고. 네. 아,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아, 오늘 전장 마무리하신 날이죠? 네, 오늘 네. 그 어찌어찌 하다가 남의 것도 좀 해주고 이래 품도 팔러 댕기고 이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예, 이래 보니까 이제 꽃망울이 이제 막 틀락말락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지금 전장 요거는 부사 같네요, 그죠? 나무가. 아, 이게 몇 년생이신가요? 몇 이게 년생인가요? 10년생. 아, 이래 보면 우리 한현수님은 이쪽 저 충주 단양 지역에서 전정을 잘하시고 또 남해 전정 작업 많이 가시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어떠세요? 보니까 뭐 별로 뭐 가지도 없고 뭐 이런데 뭐 사과 좀 달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정 포인트가 어떻게 되나요? 아,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이제 전정을 하면서 그 ABG 개념을 많이 드는데 저희들은 결과지 개념만 둬서네. 지금 요 보시면은 여기에도 네. 지금 여기 얼핏 보기에는 요 가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지금 꽃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습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꽃눈을 보면 지금 가지가 없는 것 같아도 달릴 수 있는 결과지만 뒀기 때문에 필요 없는 가지는 다 자르고 가는 가지, 결과지를 개념을 두고 뒀기 때문에 사과 어서 따는 날에도 요 가지에서 보면은 이 따고 남을 수량이 꽃눈이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니까 이게 그렇죠. 예, 요렇게 해줘야지만은 태양도 잘 들어가고 또, 그, 약을, 그, 약 방제 쓸 때, 약도 잘 들어가서는, 그 방제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결과지 개념으로 이게. 그렇게 열매 달 것만 잔가지 위주로, 그렇죠. 아, 그리고 하향시키고 그죠? 예. 이렇게 하향지 위주로. 근데 이렇게 뭐 교육은 많이 해도 실제로 그 농장들 다녀보면은 이런 원칙이 잘안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죠, 이제 그. 막고 꺾고 돌리고 뭐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끝에만 달리고 예.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예. 그 우리 사과 농사지시는 분들이 주위에서 지금 여기 보면 뭐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겠네요, 그죠? 이쪽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가면서 양쪽으로 터널식으로 아 이게 이제 보통 전장 포인트신 거죠? 예,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아 올해 그래 전정까지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무농약 사과 2년차 이제 수확에 들어가실 텐데 올해 작황 어떻게 보셔요? 꽃눈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아, 이게 작년에는 처음 따면서는 이제 그 꽃눈이 작년에 이제 사과는 원래 그 전년도에 꽃눈이 만들어서 그 다음 연도에 수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재작년도에 꽃눈 된 거랑 작년에 수확 봤는데 이제 작년에 그 꽃눈이 잘 형성돼서 올해는 아마 작년에 딴 거보다 배는 수확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꽃눈으로 봤을 그 때. 특히 작년에 그러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이제 작년에 특히 이제 방제 부분에서 이제 효과가 많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많이 느끼셨던 게 이제 연수기를 사용하면서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 그 얘기 잠깐만 해주신다면요. 아, 그 낙엽병이 이 유황만 그 연수기로 사용 안 했을 때는 5월 말쯤에서는 꼭그 병반이 형성이 돼서는 그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었는데 연수기를 사용하고서부터는 6월 말까지 전혀 그런 병반이 징후가 없었는데 하도 그저 낙엽병에 그 노이로제 걸려갖고 작년에 그 석회유황합자를 아니 저저 보루도액을 그 살포를 했는데 올해는 그 병반 병 발생 그거를 관찰해가면서는 석회 보루도액을 어떻게든지 석회 보루도액을 그 사용하지 않고 이 유황만 가지고 이 무농약을 한번 성공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우리 무농약 유기농 이게 유기전환기니까 어차피 유기농 사과인데 그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방제 그러니까 충균 방제 부분이 진짜 어려운데
기본적으로는 봉지 씌우기를 하니까 탄저나 그다음에 봉지 씌우는 이제 그 충들이 사과 가해를 하는 거는 막을 수가 있는데 그 어려운 점 중에 또 하나가 보니까 혹진딧물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건 어떻든가요? 아, 혹진딧물도 그게 그 발생 시기하고 요거를 때를 못 맞췄었는데 그 혹진딧물이 그 요 꽃망울이 터지면서 이제 터질 때 그때 그 부활을 해서는 알을 깐대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여기 요 꽃망울이 터지면서 그 꽃잎에다가 아니 밑잎 거기다가 그 알을 까서는 그 해는데 이게 그때 이제 그 방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밭은 지금 다 이게 꽃망울이 트었는데 아직 우리 밭은 여기 이제 초생재배를 하고 그래서는 아직 땅 지온이 안 올라가서 이제 그 아직 꽃망울이 안 트고 있는데 요거 이제 트는 거 보면서 해서는 요때 그 발생 시기에 집중적으로 한 그 자담 오일을 좀 농도를 좀 진하게 해서는 한 2, 3회 정도 방제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그 우리 무농약 방제에서 이제 뭐 그런 우리 잎, 특히 이제 잎 부분에서 혹진딧물 부분,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이제 석회보르도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뭐 이런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 외에 특히 또 뭐 생각하고 계신 뭐 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아니면 해결 방법이라든지? 아, 이게 이제 작년에 그 자담 오일 가지고서는 혹진딧물을 한번 방제를 했을 때 그게 좀 방제가 되고 그래서는 다른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보르도 보르도를 사용하지 않고 봉지를 안 쓰고서는 할 수 있는 방제법을 좀 그 연구해서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